막 아래서 깨어난 새끼 거북이 부화장 머리를 내치고 힘차게 올라옵니다. 통유리로 만들어진 인공 부화기에서도 새끼 거북이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푸른바다 거북이 국내 첫 인공 부화에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처음에 태어났던 것보다 약 3배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건강상태 모두 양호하고 약 1, 2년 정도 성숙시킨 후에 전문기관과 상의해서 방류할 계획이 있습니다. 두 달 전 30에서 50년 된 어미 푸른바다 거북 5마리가 인공으로 조성된 모래부화장과 유리부화기에 낳은 알은 대략 200여 개. 온도와 습도를 단계별로 적정하게 맞추며 최적의 부화 환경을 조성하면서 새끼 거북 32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새끼 거북은 아쿠아 플라넷 수족관에서 2, 3년 동안 자란 뒤 자연 생존 가능성이 커지면 바다로 보내집니다. 10년이 지나면 몸길이 1.5m, 몸무게 190kg가량의 어른 거북으로 성장해 한국과 일본, 대만을 오가며 100년 넘게 바다를 누비게 됩니다. 처음에 어디로 가서 성장을 하는지, 어디에서 다시 커서 다시 저희 우리나라로 회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쿠아 플라넷 여수는 이번에 태어난 새끼 거북을 바다 거북 신생아실에서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